최근 중국의 화웨이가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스가 내장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프로세서를 공급한 중국 업체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SMIC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SMIC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칩,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이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 등을 하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SMIC는 공정 전반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SMIC가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시작에서 관련된 흐름들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중국과 일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중일이 함께하는 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과학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향해서 돌출 행동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창 중국 총리는 일본이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 오염수로 지칭을 하면서 해양 생태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근 국제관계의 노이즈 속에서 오늘 시장 관련주들의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리오프닝주가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 은행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CEO의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입니다. 임종용 우리금융회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나란히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우리금융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주식 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주당 매입 가격은 11,880원입니다. 하나은행장도 역시나 기존 1,100주를 포함해서 최근 보유주가 2,100주까지 늘어났다라고 밝혔는데요. 외국인들은 최근 4대 금융지주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주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BR이 현재 0.4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평균 PBR이 1.01배인데 절반 이하로 저평가된 상태인데요. 최근 4대 금융지주의 흐름이 좋으니까 꾸준히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주요 대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SK, 롯데, CJ 등 국내 그룹의 재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신평은 대규모 투자자금 소요로 인한 차입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정유와 화학, 반도체, 에너지 등의 사업을 하는 SK그룹의 합산 순 차입금 규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22조 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37조 원대까지 늘었습니다. 한신평 측에서는 SK에 대해서 기존 확장적 투자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방안 실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흐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